안녕하세요. 아우, 요즘 날씨 때문인가 목이 완전히 잠겼어요. 마리맘입니다. 절대로 우리 집에서 잘안 되는 이 흑법사, 도대체 왜 그럴까요? 그래서 작년에 다 죽어가는 거를 이 페트병에다 해서 밖에 거리에다 내어놨더니 정말 요만큼 남아있던 게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고 있네요. 그냥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한 2cm 정도 되는 걸 그냥 꽂아놨는데 이렇게 컸어요. 요거를 한번 꼬집기를 해보려고요. 그래도 괜찮겠죠? 시작! 살아다오, 살아다오, 살아다오. 일단 꼬집어줄게. 한번 우리 집에서도 한번 잘 되는 해다오. 왜 국민 다육이 흑법사가 왜안 되는 거야? 우리 집에서는 내가 너무 괴롭히는 거니? 좀 무심하게 놔둬야 되는 애들인가? 그리고 저는 이런 거 꼬집기 하고 막 약을 발라줘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. 근데 요번에도 안 바를 거예요. 집에 아직 그런 약이 없어.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구가 얼마나 생겼나 볼게요. 도전입니다. 이것도 도전!